하늘에서 날아왔나? 자,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휴게소에서 목격된 놀라운 모습 만나보시죠. 자, 주차된 택시 위로 하얀 차가 비스듬히 저렇게 올라탔습니다. 앞바퀴는 택시 위에 걸쳐져 있고 뒷바퀴는 공중에 저렇게 붕 떠 있어요.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하얀색 차량에도 살짝쿵 기대고 있는데 앞으로 가봤더니 아이고 조수석 지금 문 사이로 에어백 터졌네, 터졌어. 아이고, 자, 주차를 이렇게 한 거라면 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 같고 사고겠죠?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.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영화도 아니고 가능할까 싶은데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그 광장, 휴게소 주차장인데 너무 놀라서 아마 저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벤츠 차량인데 지금 나오는 벤츠 차량이 택시를 밟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카니발 차량을 또 밟고 있습니다. 밟고 올라갔어요, 진짜. 상당히 대단한 뭐 그런데 일단 뭐 주차하려고 하다 가속 페달 밟았을 가능성. 아, 그래도 가속 페달 밟는데 올라가긴 쉽진 않거든요. 올라가죠. 놀랍습니다. 일단은 예. 놀라운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핸들을 또 많이 꺾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일단 고속도로 순찰차에서 운전 미숙이다. 뭐 누가 봐도 벤츠 차량이 운전 미숙이다. 다만 당사자끼리 이 차 대 차 사고거든요. 당사자끼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